다육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늘은 모래요정에 왔습니다. 어휴. 자, 네, 모래요정 여기는 어디냐면요, 일산 원당이라고 하는 데고요. 그 지하철 타고 예, 3호선이더라고요. 원당역에서 하차해서 3번 출구로 오시면 그쭉 입구에는 요즘에 뭐 모종 많이 판매해요. 예, 모종 많이 팔고 쭉 끝에까지 들어오면 모래요정이 있는데요. 여기는 젊으신 분 진짜 많이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이 젊을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젊으신 30대 부부님께서 하시는데 어머, 어쩌면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많고 감각 또 다르고 예자 여기는 조금 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빨간 포트 많이 했는데 올라갔잖아요. 어디만큼 올라가요? 가격대 10,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진강 14,000원 너무 멋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면요 이 집의 특징인데요. 지금은 장소 좁으시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금 보면 큐빅 프로스트인데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분이 뭐 저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잖아요. 아닙니다요. 네. 예. 큐빅 프로스트 3,000원이. 이거는요, 그 작은 포트, 콩분 마니아 분들이 요즘에 또 유행이라고 하시네요. 콩분 마니아들이, 예, 전적으로, 요 정도는요, 고객님, 구독자님들. 요 베이비 핑거가 제가 잘 키웠다고 자랑을 했더니 기가 팍 죽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걸 콩분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에 어느 정도 목대가 형성이 되면 3년 이상을 굳힌다고 해요. 콩분 사이즈 가격이 이 베이비 핑거는 3,000원입니다. 예, 다 다른데요. 제가 다른 쪽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예. 네, 구독자님들이 이제 지나가서 제가 잠시 비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뭐가 있냐면요. 어머, 애플미인이 이렇게. 구독자님들 이거 보셨나요? 애플미인. 제가 이거에 반해서 지금 굳히고 있는데요. 제건될게 아니에요. 아유, 창피해. 애플미인요.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4,000원인데요. 이 분에서만, 아유, 손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분에서만 3년 이상을 굳혔다고 해요. 아우, 이거 예쁜데요. 세상에. 지금은 콩분 시대라고 합니다. 콩분 시대. 자, 이 아이는 잘하고 산대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포트가. 어머머머머머머. 요 아이들은 3,000, 이게 빨간 포트? 빈, 그, 우리 1,000원 포트?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젊으신 사장님이시니까 요즘 트렌드에는 어떻게요? 집이 아파트가 자꾸 좁은데 왜 이렇게 자꾸 큰 것만 하고 종류도 많고 없는 것도 또 사고 싶고 콩분으로 하세요. 콩분. 자, 요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샹그렐라가 세상에 제가 잘 키웠다고 자랑했더니 기가 팍 죽었어요. 왜냐하면 샹그렐라 3, 4년 이상을 이렇게 목대 형성이 돼서 굳힌 아이. 요 아이들은 구독자님들, 예, 아유, 그게 왜 이렇게 비싸? 아닙니다. 이거는 3년 넘게 키워야만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요즘의 트렌드는 작은 콩분 사이즈래요. 우리도 트렌드 유행을 따라가야 돼요. 네. 아파트 좁은데, 예, 놀 데가 마땅치 않은데, 큰 사이즈, 아니면은 뭐, 빨간 포트 줄줄줄줄 있잖아요. 이제는 콩분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큰거 가요. 나빠요, 다 남다요. 네. 자, 제가 요즘에 요거, 예, 하려고 지금, 예, 찾고 있는데요. 여기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는 원당에, 예, 여기에요. 3번, 그러니까 지하철 3호선에 원당역에서 하차하시면 3번 출구로 나오면 되고요. 레드온 비치? 어머, 18,000원이요. 목대를 보면요. 가격대는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목대가 18,000원은 득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목대가 18,000원이 가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했지요. 글라우카스? 네, 여기서 샀습니다. 그때 제가 언박싱 했었죠. 자, 이렇게 묵은 아이들을 잘 보고 아유, 젠카이가 또 얘가 또 오늘 눈에 젠카이요? 어머, 이런 목대를 보시라는 거예요. 가격대는 비슷한데 목대가 있었을 때 비로소 제가 득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아유, 그래도 큰 키워야지. 아유, 어떻게
제가 노블레드 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랬죠. 언박싱 하면서. 노블레드 없는데요. 있으면은 노블레드 여기 있습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는 택배가 조금 어렵다고 하세요. 직접 오셔요. 택배가 너무 바쁘셔서 택배가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전화번호 노출은 하지 않고요. 주소만 제가 다시 고정 댓글란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지하철 타고, 예, 3호선 타시고 원당역에서 내리면 3번 출구로 오시고요. 입구에서 끝에까지 쭉 걸어오세요. 그러신 모래요정이 있고요. 이쁜 새댁이 있습니다. 자, 아유, 플라잉 클라우드 14,000원. 예, 이 아이는 오늘 제가 꼭 눈도장 찍었습니다. 아유, 또 봉급에서 얼만큼 쓰려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맨날 그러세요. 예, 급여만 얼만큼 쓸 것만 딱 하고 이제 더는 안 삽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합니다. 자, 핑키, 어우 세상에 6,000원인데요. 괜찮아요. 핑키 6,000원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기준은요, 네, 구독자님들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요. 아, 이 가격대는 이 정도 키우려면 아레나스요. 어머 세상에 아레나스가 요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14,000원. 저희 빨간 포트에서 이제 10,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피어리스, 제가 어제 영상에, 아유, 화면빨 안 받는다 그랬더니 제 것만 그랬는 것 같아요. 아유, 피어리스 멋있어요. 예, 6,000원입니다. 피어리스 저렇게 멋있는데 제 것만 화면빨이 안 받았던 거죠. 제가 아르제 여기서 샀습니다. 아르제 6,000원이요. 제거 아르제는 이런 게 없어서요. 제가 소품으로 쓰려고 구매했답니다. 아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진짜, 예, 역시 저희 30대 부부분 다우세요. 역시. 자, 어디 제가 한 바퀴 천천히 갈게요. 아이고, 세상에. 천천히 간다면서 빨리 간다. 자, 요 아이요. 플라잉 클라우드 아까 보신 거는 조금 작았잖아요. 8,000원인데요. 이 아이 또 괜찮은데요. 그리고 어머 릴리시나 교배종인데요. 아유 세상에 너왜 이렇게 이쁘니? 24,000원이요? 아유 이뻐요 이뻐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큼다칸 트럼펫 핑키가 다 작았는데 아유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네 2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요거 펜다드럼이 세상에 멋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 뒤이어서 진짜 대품 펜다드럼을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펜다드럼이 지금 보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보셨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예, 보통 매장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 없는 게 없고요. 가격대별로 다 있어요. 네. 자, 여기 하나이만, 조이. 아유, 가격대가 이뻐요. 저도 있는데요. 아유, 이렇게 키우기도 힘든데, 요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8,000원이라고 아까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이름은 또 잊어버리죠.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요. 딱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딱 잊어버려. 엘샤가 10,000원이면 괜찮은데요. 아시죠? 엘샤 얼만큼 이뻐지는지. 자, 엘샤에. 어머머머머. 네, 이 소리만 들어도 다남이라고 또 매장에 오셔서.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제가 저쪽 보이는 조금 더, 요거보다 조금 더큰 아이들 보러 한 철화. 갈게요. 아우, 세상에. 요거요? 가격대 14만 원인데요. 저희 이름은 정확한데요. 아까 씨알이라고 써 있어서요. 저희 젊으신 사장님께 씨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철화라는 뜻이래요. 청전 모란 철화.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왜 자꾸 이렇게 큰 아이들을 담냐면요. 아유, 구경거리도 있어야죠. 맨살 것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아유, 그럼 펜킨 16,000원요. 아유, 저희 집에도 펜킨은 있는데 세상에 언제 분갈이 할까. 이렇게 남의 집에만 찍고 다녀가지고.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진짜 멋진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다 나갔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파피로스 하나밖에, 파피로즈 이런 아이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영상 나가는 날 없을 수도 있어요. 할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쁘니까 찍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이들은 다 하나나 두 개만 있는 아이들인데요. 아우, 저도 이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양진 12,000원. 그다음에 여기 진짜 이쁜 아이, 아유, 이름이 뭐라고 컨닝을 해야죠. 펜지, 맞아요. 제가 얘는 14,000원인데요.
진짜 대품 봤었는데요. 5년, 10년 키우니까 펜지가 얼마나 이쁜지요. 얘는 14,000원이요. 혹시 영상 나가면 어떻게 없으면. 자, 에그리원 14,000원. 얘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가격대 괜찮은데요. 이 아이 제가, 큐빅 6,000원입니다. 자, 요 정도는, 아유, 세상에. 예. 화이트 로즈도 8,000원입니다.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팔, 아유. 펜지 SP라고 써 있는데요. 아유, 멋진데. 어쩜 고개를 저렇게 숙였을까? 예. 예, 맞아요. 자, 아마빌레 6,000원 괜찮은데요. 기준은 제 기준입니다. 어느 분은 또 그래요. 싼지 비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가격대는 싸다 비싸다는 아니고요. 늘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포트에 있어도 굳혀지면 가격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품종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유 젊으신 분이 역시나 어떻게요? 가격대를 다 붙여놔서요. 살짝 들어와서 눈으로 눈팅만 하고 가셔요. 자. 은명색 4만 원. 아유, 이뻐요. 근데 화면빨이, 아유, 세상에, 우리 집에 슈가레드. 36,000원. 아유, 이렇게 수영이 멋진 거는요. 예, 만약에 혹시, 예, 없을 수도 있다고. 피어리스 아까 저희 거는, 아유, 화면빨 안 받는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에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온슬로우. 제게 더 이뻐요. 묵으면 이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다 하나나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 우비포름 4만 원입니다. 아, 택배가 죄송한데 지금 준비 중이에요. 워낙 바쁘셔서 택배는 어려우셔서 오세요. 지하철 타고 3호선 타시고 원당역에서 하차하시면 예, 원당역에서 하차하시면 3번 출구 오시면요. 안쪽까지 쭉 오세요. 여기가 시장이 형성이 돼서 눈, 예, 재미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많더라고요. 자, 샴페이 요거. 제가 벨타나. 아유, 제가 널저 위에 있는데요. 이쁜 아이를 영상에 못 담는다고 올려 내려달라고. 왜? 요 아이. 자, 벨타나 66,000원. 아유, 세상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자랐을까요? 키웠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예, 폴레르블라 26,000원이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일본 백봉이요. 예. 아유, 조금 더 잠시만요. 자, 제가 천천히. 여기는 저희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보셨죠? 제가 이 아이, 펜타드럼. 이런 대품. 이런 걸 아이를 대품이라고 합니다. 펜타드럼 세상에. 저 화분도 비싼데요. 아유,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지하철 3호선 타시고 원당역에서 내리셔서 3번 출구 오시면, 예, 구경하고 가시고요. 여기는 구경거리도 많아요. 자,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자, 그리고 조금 더, 아유, 핑클룩이 세상에 그렇게 굳혀지면 이쁘던데. 예, 요 아이. 맵이나, 아우, 세상에, 빨개지면 너무 예쁘죠. 요거 아이는 16,000원이고요. 똑같은 맵이난데, 밥이 크다고 하는데요. 사이즈가 조금 큰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아우,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서 한 번만 갈게요. 어머, 샤이닝 펄 철화요? 어머, 요 하나밖에 없어요? 어쩜 좋을까. 제가 샤이닝 펄을 좋아하거든요. 얘는 눈도장이 어떻게요? 딱 찍었습니다. 자, 아유, 하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자, 요렇게, 여기 오비리떼가 제가 없다고 그랬더만 감춰놓으셨구만. 오비리떼 참 이쁘죠? 저 이렇게 큼직큼직한 입장이 되어 있는 걸 멋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32,000원이요? 예. 뒤에 이렇게, 여기, 저 아이요? 멜랑꼬리? 이름은 그런데, 어머, 멋져요. 멜랑꼬리요. 어머머, 이름은 또 멜랑꼬리인데. 멜랑꼬리, 이름은 멜랑꼬리인데 어쩜 저렇게 예쁘대요? 어머, 예, 4만 원이면 이 정도 집에서 키우기 너무 힘들죠. 자, 제가 요런 아이들이, 예,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자, 골든글로우 12,000원이요. 저 이런 수영 좋아요. 아유, 창도 좋지만 이런 아이도. 예, 아즈타로즈. 빅레드. 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죠? 아까 벨들, 어머, 여기 있는데요? 벨타나.
이 정도만 하지, 그죠? 벨 타나 26,000원인데요. 한 개, 두 개, 세개 있습니다. 아유,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자, 벨 타나였습니다. 세개 있어요. 빅레드 철화. 어쩌면 여기 사장님이 젊으신데 이런 거를 다 언제 배우셨대? 왜 30대 아주 젊으신데 언제 이런 걸다 배우셔갖고 이렇게 이쁜 거를 여기 있잖아요. 요거 청성민. 아유 세상에 제거 저게 두개 합식해갖고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제... 아유 세상에. 아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거 캉캉이 제가 너무 멋지잖아요. 이 아이는 2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키가 크지만 14,000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예, 아유, 찍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천장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오시면은 땅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장에 수영이 잡힌 아이들이 쭉 있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아유, 땅만 보면 돈 나오나요? 예, 10원짜리, 100원짜리, 네. 이렇게 천장을 한 번만 보시면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시고 오셔서 원당역에 내리면 3번 출구로 나와서 거기가 모종이 막 파는 데가 많아요. 쭉 끝에까지 오면 모래요정인데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저희 젊으신 예, 부부분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아유, 얼른 광고 많이 해서 돈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조금 뒤편인데요. 환엽누브라. 아유, 8,000원인데요. 아유, 다 살.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요 아이. 예, 캡틴. 네, 헤이. 6,000원이요? 어머, 이렇게 이뻐요. 자, 항상 또 제가 이렇게 다듬으면, 아유, 저다살 건가? 에케몬스톤이요? 아유, 세상에. 제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제거 하나 보냈어요. 울었어요. 예, 8,000원. 어머, 이거 굳혀진 거, 이 정도 8,000원이면요. 예, 저희가 농장마다 다녀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만의 싼게 있고,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게 있어요. 비싸단 말은 제 입으로 못 합니다. 아유, 세상에.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에케몬스톤? 예, 어휴, 이 정도 굳히면 제가 3년 굳혀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 굳힌 만큼 돈인데요. 8,000원이면요, 이제, 구독자님. 어머, 세그리드 피치? 제건 더 보라색인데요. 아유, 저도 돈잘 버네요. 만 원인데, 그때 당시 제가 몇천 원, 아유, 이 정도 굳히기 힘들어요. 세그리드 피치요? 화분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 멋져요. 거 봐요. 빨간 포트인데 가격대 있잖아요. 예. 빨간 포트라고 해도 품종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또, 묵힌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아우, 아우렌시스요? 아유, 제거 보셨죠? 이보다 더 굳었죠? 아, 네. 이렇게 홍치야 철화. 홍치야 철화? 저 홍치야 있는데 얘가 철화네요. 아유, 조금 참아야지. 또 사면 안 되죠. 아유, 홍치야 철화가, 홍치야가 얼마나 멋져서 제가 어제 영상에 내보냈는데요. 네. 아유, 자, 그 다음에, 네. 이 아이 백화시스요. 28,000원. 너무 예쁘죠? 아유, 굳으면요. 진짜 보라색이 예뻐진다는 백화시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예, 아리엘이요?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실버퀸, 군생이요? 아유, 색상이 어쩜 저렇게 예쁠까요? 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나는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는 택배가 어려우시고요. 지금 조율 중이고, 한숨 돌리면 택배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 세상에, 저희 집에 있는 미나는 얘만큼 언제 키울까요? 5,000원. 이렇게 가격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 가격은, 예, 제가 잘 봅니다. 자, 이렇게 미나 보셨고요. 미나 저 있어요. 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멋진 아이. 멋진 아이. 자, 요 아이. 온슬로우요. 아유, 얼마나 온슬로우를 좋아하는지. 블루조이. 14,000원이 조이인데 블루래요. 근데 블루가 뭐 블루도 없는데 블루조이 14,000원. 너무 예뻐요. 아유, 눈도장 또 찍히면. 자, 이렇게 예, 참 구경이 재밌다는 뜻입니다. 구경 오세요. 여기는
3호선 타시고 원당역에 4차 하셔서 3번 출구로 오셔서 끝에까지 쭉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시면 모래요정이라고 하는 젊으신 우리 세댁 부부님이 아유 인사도 잘하시고 싹싹하시고 네 맘 놓고 가격대 다 있어서 안 불러도 돼요. 그냥 나만 눈팅하고 가셔도 되고요. 예, 옆에 또 모종을 많이 팔아서 저도 모종 사야 되는데요. 모종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아유 화이트스타 5만원 네 그리고 아이스타. 아유, 이제 있는 글씨도 흉 보지 마세요. 예, 써놓은 글씨도 어렵게. 아, 이 살루가요. 에케베리아 속이래는데요. 제가 창이냐고 여쭤봤거든요. 창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품종인데 나도 한번 신품종 갖고 싶다 그러시. 아니 이게요 만원 14,000원인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어머머머. 예, 이렇게 빨간 포트여도요 품종마다 가격 다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리틀 뷰티요. 아유, 여기 요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창을 살짝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왜냐면요, 아유 왜 창은 안 해주고 맨 국민이만 돼. 요 아이 너무 멋있어요. 불새. 아유 불새 52,000원. 왜냐면요, 그리고 요 아이요. 베비스 군생. 아유, 엘콘 철화. 얼마라고? 12,000원이요? 괜찮은데요. 예. 저 엘콘 있는데요. 예. 엘콘 철화 12,000원이면.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여기는 원당역에서 3호선 타시고 원당역 하차 내리시면, 예, 내리시면 3번 출구로 오시면, 예, 앞쪽에는 그 모종 파는 도가 쭉 있고 끝에까지 쭉 들어오시면 모래 요정. 그리고 오시면 매장에 다남다육 보고 왔어요. 이렇게 꼭 하세요. 다남다육 보고 왔어요. 아, 다남다육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세요.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저희 조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조금 봐주세요. 광고 하나만 봐주세요. 두 개 봐달라고 안 합니다. 광고 딱 하나만 봐주세요. 구독자님들. 네. 저희는 광고를 봐주셔야 돈이 들어오는데 광고를 못 보시죠. 바빠서. 핑크 말이야. 아유, 예, 요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요렇게, 진짜 귀한 품종도 다 떡허니 있어요. 22만원, 뭐 이런 거. 자, 요렇게 해서, 저희 이제, 여기 사장님도 유튜브를 잘 모르시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공짜로 다니냐고 하셔요. 예, 구독자님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거는, 예, 물론 당연히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눈꼽만큼 최소한 1분에서 2분만이라도 광고를 봐주셔야 제가 더 많은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밑도 끝도 없이 제 봉급을 다 날릴 수는 없어요. 남는 장사를 해야죠. 예, 그래서 광고를 정말로 길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광고가 너무 길어요. 눈꽃만큼만 보세요. 1분에서 2분만 광고 봐주세요. 여기는 예, 일산 원당의 모래요정입니다. 영상 정리 다 했는데요. 얘는 찍어야 돼요. 샹그렐라가요.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콩분 사이즈. 콩분이 유행이래요. 우리도 유행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요거 6,000원이라고 하시고요. 조금 큰 거 8,000원짜리도 있는데요. 이 분에서 3년을 커야 된대요. 목소리가 이상한가요? 제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자, 요 노블레드요. 아유, 우리 아는 언니가 노블레드 안 나온다고 나한테 뻥쳤어요. 어머 세상에, 노블레드 여기 있습니다. 아까 조금 더 큰 것도 있었고요. 예, 이런 포트인데요. 예, 진짜 이 정도에서 3년만 굳혀보세요. 아우 세상에, 얼마나 이쁘던지. 홀딱 반했더니 그 언니가 요즘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 있어요 언니. 예, 노블레드 여기 있어요. 6,000원도 있고요. 조금 더 큰 포트 8,000원짜리 조금 앞에 영상에 있었죠. 자, 레드벨벳 18,000원인데 얀 원래 비싼 종인가요? 레드벨벳입니다. 귀하고 신품종이기 때문에 가격대 빨간 포트여도 품종마다 다릅니다. 외쳐드려요. 잘하고서 얘 이뻐요. 어머, 어머머머, 이렇게 굳힌 거 사기 힘들잖아요. 어머 세상에, 8,000원. 제가 그래서 가다가 다시 땅에 엎드렸대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하나 이쁜 게 있는데요. 요거 하나 그래도 영상 올려드릴게요. 포토시나, 어머 세상에, 얘 너무 예뻐요. 제 인트로 사진으로 써야 되겠어요. 포토시나, 너무 예쁩니다.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다육이집에 오면은 예쁘다는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다고 하셔요. 정말 예쁘고요. 여기는 일산 원당에, 예, 지하철 3호선 타고 오시면 3번, 원당역에서 하차하시고 3번 출구로 오시면 입구에는 모종을 판매하는데 안에까지 쭉 들어오시면 모래요정이 간판이 크게 현수막 해놓으셨고요. 혹시 이렇게 화분 분갈이도 해주시고 젊으신 저희 우리 세댁 부부님께서 열심히 사시고 계시는 모래요정입니다.